걱정하지 마세요. 어제랑 틀립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죽으면 그 사람만 빼고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죽으면은 거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마찬가지라서. 중요 자원이 죽으면 우리 다 함께 하는 것이야. 아, 이게 더 드럽게 뭐네. 몇 턴이야? 8턴밖에 안 돼? 막 달려야겠는데? 저 어디야 여기?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이 한.. 뭐야 이거? 최대한 일단 달려가야겠다. 턴제한 진짜 짜증나. 어려운 건 그렇다 쳐. 근데 턴제한 때문에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잖아. 뭐 여기 문이 왜 있지? 뭐야 이 문은? 드론으로 해킹하자고? 저 중계기 해킹되나? 파괴하랬는데? 자맹 때문에 줬다고? 아, 자맹을 빼라고. 필요 없으니까. 바닥 조심해. 저기 있구만. 새놈 뭉쳐라 뭉쳐라. 잡고 빨리 가야 돼. 허접이거든. 지금 바로 공격 가능한 79%거든. 잠깐만, 폭탄 안다. 폭탄 하고 싶지만 안답니다. 안 걸리겠지 여기? 저격수 있어. 아, 이게 저격수지? 어? 폭탄 났는데? 아까 한 놈 더 있었는데 어디 갔죠? 폭탄 하고 다른 애들 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 다음 턴에 가자. 다음 턴. 이거 건딜러거든요. 건딜러 여기 오세요. 레피드 게임. Good copy. Moving on target. 아, 저 폭발통도 있는데? 아, 노란색 됐다, 씨. 다리 개구리. 아, 여기 완전 위에도 올라갈 수가 있네. 자리 개구리인데. 아, 여기로 가야 돼. Understood. Moving out. 쫄쫄이들이라 상관없는데 좀 그 좀 많이 나오면 안 되나? 충격 아니요. 풀렸어요. 턴이 없는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런 허접인데 뭐 이렇게 신경 씁니까? 죽여. 그냥 갈게 그냥. 죽이라고 그냥. 한 놈 그냥 쏴버리면 돼. 어차피 우리가 더 먼저야. 권총 75% 죽어. 아! 에이.
바로 올라나? 뭐가 막 돌아다니지? 뭐가 막 돌아다니는 밑에 뭐지? 6턴 한 발짝, 두 발짝 한 2턴이면 가겠는데? Order's confirmed. On the move. 제일 좋은 건 이제 경계하고 막턴에 때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쵸? 뭐야? 오씨, 깜짝이야. 애들 없는 건가? Understood. Moving out. 아이템 먹으라고? 떨어졌어, 아이템? 안 떨어졌는데? Got it covered. 빨리 가자고. 좀만 기다려봐. Heading there now. 빨리 가고 싶은데. Advent troops here. 안에 있다. 저놈, 저놈 찾아봐야 돼. 저놈 잡고 돌입합시다. 두 놈밖에 안 되나? 밑에 놈을 쏘지. 저희가 폭탄이 어딨어? 색도 있다. 아, 안에 있네. 주유소 터질 것 같다고 여기? 아, 그러네. 조심하자. 저기 터질 것 같거든. 터지면 안 되는데, 클린인데. 뽀갭시다. 여기 터지면 범위 얼마나 터질라나? 삼삼. 아, 이 정도구나. 이분 가시됐어. 죽었나, 이거? 아, 죽었네. 나이스. 이거 지금 아직 안 터져서 터질 것 같거든. 5턴. 안으로 들어가 버리네. 나이스. 좋습니다. 현재 CS님. 폭탄 있지 않나? 어디 있어 이놈? 어디 갔지? 전투 프로토콜로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붙어야 돼. 4턴. 여기 안에 있는데 다섯 칸이란 말이야. 저기 안에 저걸 뽀갤게요. 그러면 막 쏘면 되잖아. 여기 앞에 문 엄폐물을 뽀개.
That's affirmative. 시간 없어서 지금 그냥 중계기 포개로 가야 돼. 여기까지 포개면 아, 저 안에 것까지 날라갈라나? 좋습니다. 투척평이라 그런지 폭탄 범위도 좋고 파괴력도 좋네요. 대박살람. 뭐야, 조심해. The alien transmission is still active and we're running out of time. 얘서 어디 갔지? Relay and take it out ASAP. 이거 지금 터진 거예요? 터질 거야? 이거? 터진 거지 이미. 가도 되나? 가도 될 거야. 터진 거 같아. 아무리 봐도 터진 거 같은데. 아, 자리 개구리네 진짜. 몇 턴이야? 4턴? 아직 괜찮을 것 같다. 한 번만 더 때리면 되니까 깼어 이건. 저거는 무조건 100% 깼고 그 다음에 이제 적들이 몰려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것만 조심하면 돼 지금. 모든 적군 처치하기도 있으니까. 아 뭐야, 안 닿는 건가? 닿는 것 같은데. 그냥 경계하자. 아직 3턴이나 남았으니까 자리만 좀 좋게. 뭐야 이거, 괜히 자리 이렇게 구려. 아 여기 있어 그냥. Overwatch. Double time. 여기 약간 언패돼 있어요. 남은 적군을 모두 처치하고 탈출 지점으로 이동하라. 이제 턴 없겠지? 탈출 지점이 어딘데 근데? 적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인가? 쓸만한 데가 없네. Scanning. Moving to designated position. 여기 슈퍼는 우리가 점령한다. Affirmative. Covering now. 아이고 구린데. Headed there now. 엄폐요? 엄폐 안 한다고? Let's do this. Got it covered. 어딨냐 적들아? 아 없어. 찾으러 가야 돼. 안 오는데? 여기서 깨길까요? 아 내가 왜 가야 돼? 네가 먼저 와. 어 내가 왜 가? 위험하게. 나 자리 잡았는데. 왼쪽에 있구만. 찾았다. 들켰어. 여기 봐봐. 어? 섹터에이트 둘이다. 빨리 죽여야 돼. 경배 당합니다. 30% 일단 패스. 어 주유소 쪽 폭발. 여기 화상 당할라나? 안 당하겠지? 불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붕어알림.
52%, 31%. 전투 프로토콜 하면 데미지 2댐 확실하거든. 일단 거기 보류. 앞에 사람이 먼저 공격할 거거든. 자리는 좋은데 오픈돼 있어. 다음 전세금. 저 방댕이 치워보세요. 수류탄 있는 애 없어? 아, 섹토이트 안 닿네. 섹토이트 빨리 없애야 돼. 100이는 안 돼. 67%는 안 맞는군. 던지고 폭탄에서 쓰... 아... 이거 쓰... 병사는 잡아도 되는데 뒤에 섹터에트가 둘이라. 우리 4명인데 둘 다 정배당하면 어떡해. 근데 못 죽이겠어 지금. 정배 안 당하길 바라야죠. 어차피 쟤네 잘 움직이다는데 경계할 필요가 있을까? 잘 안 움직이거든? 싸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주유소라고? 아 괜찮아. 아직 한번 맞고 그 다음에 터지려면 오래 걸리잖아. 쟤 폭탄이 있는 게 아니라서 터지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안전하게 하죠. 병사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 나이스. 3 데미지 좋아요. 야 크리 터지면 잘하면 잡는다. 37% 되나요? 잠깐만 다른 사람 있나? 턴 남은 사람? 없고. 아 크리는 안 터지네. 완엄이 아니라서. 2댐 움직이면 맞는다. 정배 정배만 아니면 돼. 정배만. No! 공포는 괜찮아. 노지구 노탕슉. 공포야. 부먹인가봐. 혼란 혼란. 아 살리는 살리는 건 괜찮아. 저게 더 나아요 차라리. 조심해. 어디 가니? 죽여라. 공포해. 극대. 아 까비. 쟤 입밖에 없어서 잡으면 좋은데. 터지겠다 주유소. 주유소 터지겠어. 그래 전투 프로토콜. 근데 안 닿네 멀어서. 약간 무빙 후 전투 프로토콜. 그래도 안 닿겠다 너무 멀어가지고. 어 되겠다. 그렇지 이거 100%거든? 이거 은근히 좋아. 가십시오 붕어알림. 찌찌찌. 그렇지 정배까지 풀어주고. 아 저기 소생까지 풀어주고. 하나 남았죠? 100이 되나? 100이? 100이 될 것 같은데 거리가. 이렇게 한번 가서 안 되네.
뭐야, 아, 공포라서 조종 못하는구나.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판대면 맞추면 되거든? 못 잡으면 누군가는 저기 부상을 당한다. 턴 두 턴인데 여기 가가지고 쏘면 두 명이 쏘는데 그거 안 맞겠습니까? 폭탄도 있구만. 두 명이나 할 수 있거든? 나 폭탄 하면 되겠구만. 안전빵 주유소 피해서 나이스. Status confirmed. All hostiles are down and the area is secure. Okay. Status confirmed. Mission accomplished. 좋습니다. 완벽함. 좋습니다. 액전비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베테랑 철인밖에 안 되는데 전설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과찬이세요. 추천해. 추천 한 번씩 해. 어? 벌써 병장? 이야. 언제 CS님 많이 죽였나봐 이번에. 회복 갈까요? 혼란 갈까요? 아까 한 명이 회복을 갔었는데, 아 혼란을 갔었는데. 해킹. 이번에 회복 가서 할까요? 그냥 혼란 두 명 가는 게 낫나? 로봇도 많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어 왜 클릭이 안 되지? 왜 안 돼? 집에 가서 해야지. 스턴 랜서 시체. 이 녀석 해보하면 저기 칼 좋은 거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상병 특수병 들어왔습니다. 보상으로. 어, 좋습니다. 무기고에서 명령 대기 중. 상말 새로 하나 들어왔고 병장 올려줘. 혼란 찍었고요. 새로 들어온 상병이 특수병. 인도 드론이네. 아, 이렇게 드론이 많아 이거. 응? 의료 힐 할까요? 전투 2 할까요? 이건 돌아가면서 찍었거든. 힐이나 해라. 그래, 힐합시다. 특수병 또 훈련하고 있네. 아 이제 그만해. 이제 돌격이 너무 없어. 특수병과 되게 많아 지금. 돌격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뭐야,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 레피드캔이 충격받은 상태잖아. 아까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원킬도 못한 거야? 아, 아까 킬했어야 되는데. 아 계속 말했다고? 아 그래요? 킬을 못했네. Work is well underway. 괜찮아. 다음 턴에. 근데 괜찮. 잘 싸우던데? 충격 받은 거 치곤 잘 싸우던데? 특수병 이거 바꿀까요? 지금 며칠 남았지? 4일 남았거든? 원래 이거 며칠씩 걸렸더라? 전술학교? 6일? 2일 지났네. 그냥 하자 그럼. 아 5일이야? 바꾸자 돈 안 들면. 뭐야 이거 저항군 접촉? Avenger plotting new course. 바꾸자 바꾸. 시체 해보여. 지금 다른 연구하고 있어서.
하루 더 지났다고? 안 지났는데? 하지 말자고. 알았어. 과학기술 전자기 무기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접착. 성능 시험장 완성됐다. 여기서 이제 무기 그런 거 만들 수가 있어요. Welcome to the proving grounds, Commander. It seemed like a good idea to isolate some of our. 스컬잭 만들 수 있어. 그 실험용 탄환. Especially when it comes to weapons development. 실험용 수류탄. 새로운 유형의 수류탄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스컬잭이라고 그 장교한테 꼽으면 장교 한 발에 원킬 내는데 거기서 이상한 놈이 나와요. 코덱스인가? 그 놈한테 털려서 한번 지구 한번 리셋한 적 있죠? 지금 굳이 아직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돈도 없네. 그리고 밑에 깔라니까. 아, 엘레리움 코어가 없어? 돈은 있는데? 그 코어 좀 주워오지. 여기 아직 늦지마. 그러면 성능 시험장에는 그러면 하나 남으니까 지금 전기가 없거든? 뭐 땅 좀 파놓을까? 아니다,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쉬는 사람들 빨리 도와서 이거 좀 빨리 까. 침착하게 천천히 해야 돼. 왜냐면 한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아주 침착하게 슬로우리 슬로우리 확실한 것만 절대 노는 시간 없이 장비들이. 자, 일병 새로운 일병 왔구요. 자, 돌격 돌격 새로 키워. 저격은 많으니까 특수가 저격 특수가 많거든요. 이거 넣고 전리품 헌터 이거 찍을까요? 템을 두 개씩 떨구는데 이게 이게 좋은데. 아, 빨리 소이 언제 되냐. 소이 아껴놓자. 복수 이런 것 때문에. 특수 5인 철인 모드는 저장이 안 되면 하루에 다 해야 되나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장은 되는데 바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 전턴으로 저장이 돼. 그래서 많이 돌릴 수가 없어. 바로 전으로만 갈 수 있어요. 맥스보다 꾸졌어. 그러니까 맥스는 사진만 있으면 다 가잖아요. 근데 이거 사진 있어도 안된다 안된다는 얘기지. 연구실 돌고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 뭐야 이거 열기술? BJA6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항군 접촉 플러스 1은 뭡니까? 통신이 왔는데 이 장치를 회수하면은 저항군 접촉 1이 플러스 1이 된대. 이게 뭐야? 저항군 접촉이 뭐예요?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etting course for sector 14, East Asia. 횟수 늘어나는 거라고? 접촉 횟수가? 그게 뭔데? 행동할 수 있는 게 지금 두 번 남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네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나 봐. 신북극의 라디오 중계기 대륙 이동? 아키 곰탱님 중계맨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저항군이 어드벤트 보급로와 관련된 정보를 전해왔습니다. 적의 수송을 방해해야 됩니다. 기밀 정보. 이거 할까요? 외부의 바퀴 작전. 어드벤트 외계인 수송대 습격해서 우리가 먹는 것 같은데? 하는 게 남는 거야? 무시해도 되는 거야? 보급품 미션 해야 돼? 오케이. 가자, 얘들아. 아, 이제 좀 등등하다. 병장들 많이 생기니까, 그쵸? 저격, 특수 둘, 돌격, 첫탄. 조합 괜찮은데? 빨리 소이 만들어야 돼. 좀 들어갈 사람 없나? 새로 온 사람 중에? 어, 첫탄병, 상병! 손님이 없는 해성이 되어 복귀됐습니다. 여 왜 맨 위에 다섯 명 가면 완전 에이스들만 가는거든? 이거 만약에 다 죽으면 우리 상병이 최고봉이야.
이번 지구에서 성공한다면 병장 3명에 소위 2명을 얻을 수가 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다시금 가야 할 것이야. 풀링 군번 척탄 특수 돌격 특수. 어렵나요 여러분들? 보급품 수송대 습격 난이도가 쉬움이 아니고 보통이거든요. 이거 일단 그러면 이 사람 뺍시다. 래피드캐 충격인 상태라서 어차피 무조건 피 안 받고 딸피 저기 뭐야 만피로 돌아올 수는 없거든. 여기서 돌격 하나 빼고 일병을 넣을까? 아니야 근데 상병인데. 괜히 충격 치료하려다가 망할 수 있거든. 일병 동격 가자고. 일병 넣을게요 그럼. 자 그럼 업그레이드 좀 하고 갑시다. 위험합니다. 병장 이 사람 왜 벌써 병장이야 근데? 다람쥐님보다 더 빠른데? 어? 엄청 빨리 올랐어. 특수병 업그레이드 할까요? 치명타 5% 총알 즉사 해킹범이거든? 해킹군인데 즉사는 필요 없겠지? 치명타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해킹병이요. 아 죄송합니다. 기동력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해킹력이 좀 낮아 아직. 근데 얘 말고 다른 얘라고 해서 죄송한데 우리 병사니까. 아이 또 시청자 이름 넣으니까 좀 그러네. 얘 말고 하나 더 있는데 해킹 그거 20 능력 있는 애 누구였더라? 하닥이었나? 아 80 이 사람인가 보다. 아 파닥 갑시다. 이번에 바이퍼 나올 각인데. 예나 이놈이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 어떻게 그럽니까 LG 파닥님. 이 녀석이라고 할게요. 이 녀석.